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어떻게 지명하게 됐을까? 그 뒷이야기도 오늘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함께 보시죠. 처음부터 딱 찍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인선 초기 구상하던 지난달 말 한덕수 총리 후보자 내정 이전 시점이에요.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은 어떻게 했는가라고 장제원 비서실장에게 이야기를 꺼냈다는 보도. 이 사람 수사만 하기엔 정말 아깝다. 내 사사로운 인연이 문제가 아니다. 장 실장이 한번 만나보라. 장 실장이 이거 한번 만나보라 라고 지시했다는 거예요. 중앙일보 보도는 지난 2월 한동훈 독립운동가 빗댄 인터뷰 후 핵심 관계자가 한동훈을 중앙지검장에 앉히고 싶으시냐라고 묻자 한동훈처럼 똘똘한 사람이 맡으면 좋지만 더 잘 키워야 할 사람이다. 칼잡이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된다 라고 당선인이 얘기했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 장면 이재민 기자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핵심을 정리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윤석열 당선인 마음 속에서는 한동훈 후보자를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진짜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이렇게 발탁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수사의 공정성의 시비가 반드시 불거지겠죠. 네. 특히나 이제 낙선했던 이재명 고문에 대한 수사 등이 이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동훈 지검장이 실질적으로 어떤 칼잡이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그렇게 되면 반드시 야당 쪽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문제제기가 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을 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뭐 남들이 볼 때는 더 큰 권한을 준 거다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수사와는 거리가 먼 수사 라인에서 일단 떨어져 있는 장관 자리를 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장제원 비서실장도 그제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을 때 칼을 대신 펜을 쥐어줬다라는 표현을 쓴 것도 이제 아마 그렇군요. 그런 당선인의 의중으로 이제 반영된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물론 어제도 말씀드렸던 논란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수사 라인을 뺀 게 법무부 장관을 앉힌 게 수사 라인을 뺀 거냐라고 했을 때 어쨌든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하는 그래서 이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는데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겠다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전체에 최고 감독자가 법무부 장관이죠. 그런 점에서 과연 적절하지 논란이 있을 것 같고 논란의 핵심은 전 이거인 것 같습니다. 자, 정치인들을 법무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에 앉히지 않겠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이제 검찰을 지휘 감독하고 행안부 장관은 경찰을 지휘 감독하게 되죠. 경찰 권력이 커진 상황에서 두 사람을 정치인을 앉히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건 그러니까 정치인 출신 대통령이 자신의 최측근 정치인들을 법무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에 앉힘으로써 어떻게 보면 정치 논리, 진영 논리로 국정 왜곡될 수 있다. 이런 이제 논란 때문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그것을 비판했던 거죠. 그런데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자신의 최측근 법조인인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에 그리고 자신의 최측근 또 다른 법조인인 이상민 변호사를 행안부 장관에 앉히는 건 사실 똑같은 거죠. 정치인 출신 대통령이 정치인들을 앉힌 거나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자신의 최측근 법조인들을 앉힌 거나 다를 바 별로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런 설명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논란의 핵심인데 어쨌든 간에 뭐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예. 수사 라인에서는 뺐다. 그걸 통해서 어쨌든 야당의 반발을 좀 무마해보겠다 이런 생각 같은데 뭐 아마도 이제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그 논란이 굉장히 불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